네, 안녕하세요. 네, 이동현입니다. 예. 네, 오늘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같이 우리가 그 비디오 수트라는 AI 툴로 숏폼, 요새 이제 많이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SNS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짧은 영상, 예,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래서 뭐 지금 컴퓨터를 지금 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나 노트북을 좀 바로 쓸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저랑 한번 설명을 듣고 한번 시연도 보면서 또 같이 실습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정확하게 막 디테일하게까지는 좀 설명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유익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뭐 PD님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컴퓨터, 제 컴퓨터 화면이 보이나요? 예. 저도 나오는 거죠, 같이. 네. 그래서, 뭐, 제목은 나를 피하라고 알릴 수 있는 AI 그 생성 콘텐츠 제작하기. 예. 그래서 AI 비디오 툴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이제 비디오 수트라고 있어요. 숏폼 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뭐, 예전에 픽터피처, 뭐, 매트릭스, 마이너리 리포터, 아이언맨, 허, 뭐, 이런 너무나 공상과학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정말로 지금은 이런 거를 정말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그리고 정말 언어나 이런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이 너무 많이 지금 너무 많죠. 그 중에 뭐, 이거를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도 없고, 순차적으로 지금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릴스, 쇼츠, 숏폼, 거기에 최대 강력하게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툴이죠. 정말로 몇분안 걸려요. 하나 만드는데. 예.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툴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비디오 수트라는 게 있고 우리가 또 상품 이제 판매를 요하는 툴로는 V캐시라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 회사도 지금 발전하고 있는 회사인데 상품 우리가 네이버 쇼핑이나 쇼핑 생성 링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그냥 동영상이 제작이 돼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이 쓰곤 하는데 이제 유튜브 영상을 자막 입힐 때 우리가 이제 부르라는 걸 쓰죠. 그 외에 우리가 뭐 플리키, 뭐 런웨이, 런어웨이, 캡컷, 뭐 블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나올 소라까지 해서 너무나 많은데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한번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수트, 예, 구글에서 이제 검색하시면 비디오 수트라고 나와요.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 사이트 도메인이 videosuite.com.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용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츠, 릴스, 뭐 홍보나 이런 거 PR을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럴 때 이제 활용 용도가 있고, 이 툴에 대한 장점은 영상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 기반의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주제를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스톡 영상들이 바로바로 붙어서 영상과 AI 배경음악과 AI 사운드, 예를 들면 이제 나레이션이죠. AI 보이스들이 같이 붙어서 순식간에 이제 음악을 생성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제가 수정을 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디렉팅 역할도 가능하고요. 한편으로 뭐 장점이 너무나 큰데 단점으로는 이게 이제 좀 단순화 작업이기 때문에 막 복잡한 거를 뭐 내가 현대 해야 된다거나 뭐 디테일의 컷을 좀 너무 짧게 해야 되고 막 복잡한 거를 더 편집해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실 그건 좀 한계성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커버는 다될 뿐더러 그리고 일정 기간 사용 이후에는 이제 유료 버전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다 어쩔 수 없이 모든 AI 툴들이 다 유료로 가고 있어요. 전환되고 있고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반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동 영상 매칭이 퀄리티가 굉장히 수준이 높고 예를 들면 또 블로그에 있는 사진 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영상 제작도 가능하고요. 바로 그래서 이 안에 툴에서 유튜브로 업로드가 가능해요. 너무나 편리하죠. 순서대로 이제
실습에 대한 실행 단계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비디오 제작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트랜지션으로 인해서 효과하고 이 영상을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요. 이제 무료 그림, 이미지, 폰트, 사운드, 배경음, 또 성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소스에서 얼마든지 콘텐츠의 이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팀워크로 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태그도 넣고 유튜브나 이제 SNS, 인스타에 이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실습할 건데요. 시연 실습할 건데, 이제 순서는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로그인하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넣는 거죠. 타이틀을 넣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넣을 수 있는 이제 문구들,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넣고 그렇게 하는 영상 제작 방법이 있고, 또 내가 블로그를 만들어 놓은 것을 블로그 링크를 그대로 넣어서 블로그 자체가 영상이 되는 기법,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위자드 모드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팅 설정 값이죠. 보기에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화면에 대한 사이즈 크기, 이제 9:16이냐 16:9냐 가로 화면이냐 세로 화면이냐, 그리고 배경음악, 그리고 성우 나레이션을 고를 수 있는 이제 보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어떤 전환 효과의 타임 길이, 그리고 영상에 대한 이제 스톡 타입에 대한 선택, 텍스트에 대한 폰트에 대한 선택,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 창이 떠요. 그러면 밑에는 하단에는 타임라인이고, 가운데는 이제 프리뷰 화면이고, 오른쪽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드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나름대로 그 주제에 맞는 영상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체인지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각각의 이렇게 좀 나열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왼쪽부터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림이나 동영상에 대한 선택, 그리고 프리뷰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모양은 그 안에서 색상이나 폰트나 여백이나 이제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것, 마지막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성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서 영상을 만든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펼쳐서 한번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바로 유튜브에 업로드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바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가 구글에서 구글 창을 열어볼게요. 예, 여러분들도 지금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으시면 한번 바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AI 툴은 구글에 연동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글 계정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거고요. 거기에 로그인 되어 있잖아요. 보통 안드로이드나 저희 핸드폰에도 다 구글 계정을 연동되어 있으니까 연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디오 수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요 VS라는 로고가 이게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정이 만료가 된 것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열어놨어요, 창을. 예, 미리 열어놓은 창을 들어가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요리 시작하기. 예. 그러면 이제 제목을 정하게 돼 있죠. 그럼 사실은 이게 방송이 지금 언제 우리가 나가게 되나요, 혹시 PD님? 예, 오늘은 사실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늘부터 추석 연휴인데, 사실 추석 이벤트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언제 방송이 지금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추석의 어떤 제목을 한번 제가 제목을 한번 적어 볼게요. 추석 연휴 잘 보내기.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런 제목을 스크립트로 웹사이트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웹사이트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었을 때 그 블로그들 링크를 이제 보내는 거고, 스크립트로 시작하기.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제 문구들을 이제 여기다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또 여기서 문구를 적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AI를 또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챗GPT를 다 열어주시고, 챗GPT에 지금, 지금 뭐 3.5 버전에서, 물론 저는 이제 교육도 하는 입장이니까 유료 버전을 쓰고 있지만, 지금 4 옴니가 나왔고, 저 얼마 전에 프리뷰가 나왔어요. 프리뷰.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있다는 거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3.5 버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다가 이제 추석 연휴 잘 보내기 한번 요거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안녕 GPT야. 추석 저는 이제 창작자로 제가 이제 이 GPT하고 소통이 돼 있어서 저를 창작자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추석 연휴를 잘 보내는 쇼폼 릴스를 1분짜리 동영상을 생성하려고 해.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면은 바로 추천을 해주죠. 예, 주제 선정 및 스토리 라인, 예, 인트로, 핵심 내용, 엔딩, 배경음악, 편집. 저는 이제 이런 영상 구성 기법을 챗GPT와 계속 이제 주고받아서 하니까 이제 절 아는 거예요, 이분이. 예, 이 챗GPT님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바로바로 응대해 주죠. 물론 제가 또 GPTS로 만들어 놓은 그 이동현 감독의 영상 제작, 예, 콘텐츠 기획이라고 제가 이제 GPTS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댓글창에다가 그거는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바로 거기에서 소통을 하시면은 바로 응대가 가능한 거죠. 예. 다시 제가 아까 얘기하던 쪽으로 이제 다시 가면요. 예. 오늘 대화 한 걸 이제 다시 가보면.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의 스토리라인 기획이고, 우리가 이제 나레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 쇼폼을 만드는 데는. 그래서 위에 내용을 토대로 나레이션 쇼폼으로 60초짜리로 생성해줘. 나레이션만 작성해줘. 네, 이런 식으로 다시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초수별로 지금 나오죠? 여러분, 추석 연휴를 제대로 보내는 다섯 가지 꿀팁. 좋네요. 다섯 가지 꿀팁. 예, 초수 빼고, 나레이션 부분만 재작성해줘. 예. 원래는 이제 초수하고 우리가 영상 기획을 할 때 이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비디오 슈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쇼폼을 제작을 할 거니까, 저희는 이 나레이션만 가져오면 되죠. 이게 거의 60초하고 들어맞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아까 위자드 모드, 비디오 스텝 위자드 모드에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대로 붙었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렇게 두 줄씩 가는 거는 이렇게 엔터 쳐서 이제 바꿔주고, 첫 번째 가족들과 함께 성편을 만들어 보세요. 중간에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성묘를 다녀오세요. 세 번째 풍성한 추석 음식을 보내보세요. 네 번째 한복을 입고 찍어보세요. 네, 요 정도 길이는 괜찮아요. 다섯 번째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세요. 예,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간격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바로 넥스트, 다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화면 사이즈가, 예, 우리가 새로 릴스, 쇼츠잖아요. 쇼폼. 그래서 1080x1920은 아니고 960x1200, 예, 이걸로 해서 선택을 하고요. 배경음악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스타일인데 내가 이 음악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예, 바로 눌러서 다른 스타일 노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지금 마땅한 거 못 찾으니까 추석 명절이라고 쳐보면 한번 어떻게 나와 볼게요. 안 나오네요. 예, 명절 다시 명절로 쳐볼게요.
명절. 네. 설날, 설날로. 네. 네, 역시 안 나오네요. 네, 그러면 다시 최근 사용자. 다시 배경음악 다시 눌러서 우리가. 선택 모드를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뭐가 좋을까요? 예, 음악이 사실은 영상에서는 음악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추석 명절이니까 이런 음악 어떠세요? 잔잔한 음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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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걸로 해와 달.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아까 그 우리가 챗GPT로 뽑은 그 주제 멘트를 나레이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여기 여러 명 있는 것 중에 예, 여자분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제 이름은 선희입니다. 네. 원하시는 목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분도 있고 순복이 한번 불러볼게요. 순복이. 제 이름은 순복입니다. 네, 서연이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네, 저는 서연이로 예, 초이스했어요. 그럼 여기 선택 끝났고요. 전환 효과는 한 영상의 길이가 요게 이제 3초씩, 예, 3초씩. 그리고 이제 어떤 이펙트 효과도 있죠. 날라 들어오고, 뭐, 사라지고. 사실 근데 이거 뭐, 너무 남발하는 거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동 비주얼 있고, 텍스트 글꼴 있고요. 예, 요런 글꼴. 글꼴 좀 바꿔볼까요? 조금 큼직한 걸로. 요런, 네, 쿠키런, 요런 걸로. 네, 줄마다 비치하고. 네, 그 다음에 넥스트, 다음. 네. 네, 그러면 이제 생성 중이에요. 네. 바로 그냥 이 타임라인 전체 안에 지금 그 나레이션이 바로 붙는 거예요. 처음에 가동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안내해주는 창이 나와서 이거 다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추석 연휴 잘 보내기. 이게 약간 중간에 요것들이 우리가 델키를 눌러서 이 무지가 되어 있는 건 버려주고 이렇게 지금 1번부터 13번까지 붙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지금 사실 여기에 이제 그림들이 다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그림이 안 붙은 게 좀 이상한데 일단은 한번 수동으로 여기에 비디오 수트 로고는 빼버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비디오 수트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럼 사실은 여기에는 이거에 맞는 원래 그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무엇 때문인지 사실 여기에서 내가 그림을 선택하고 여기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모드로 보면 이제 그림이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유튜브 진행하는 거에 어떤 유튜브 진행자가 있고 거기에 그림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그 영상을 불러와서 이제 여기서 교체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다 고양이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다 바꿔줘야 돼요. 아, 이게 이유가 이 비디오 수트 안에 추석 명절 설이라는 어떤 그 연상 검색어가 연동이 안 되니까 얘가 이걸 못 바꿔준 거예요, 사실은. 네. 안타깝지만 지금 네. 제가 시연을 아무래도 이벤트 추석으로 좀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얘가 지금 자동으로 붙어주는 게 좀 안 됐네요.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하나씩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첫 번째 가족들과 좀 시간은 지금 조금 어쩔 수 없이 걸리지만 가족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가족. 네, 가족이 나오죠. 예. 네, 이렇게 해서 가족 송편 떡 물론 송편 떡은 지금 아니지만 이게 왜냐면 스톡이나 이런 컨텐츠들이
다 외국 그림 영상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 동양적인 거나 이제 한국적인 게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성묘를 다녀보세요. 성묘. 성묘는 또 인식을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절로 한번 가볼게요. 예절. 어울리는 예절. 네, 이런 식으로 체인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이제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고 우리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클립대로 만약에 이제 전체 모드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전체로 미리 보기만. 잘 보내니.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를 제대로 보내는 다섯 가지 꿀팁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어 보세요. 동글동글한 송편을 손으로 직접 빚으며 이야기꽃도 키울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성묘를 다녀오세요.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통성. 네, 이런 식으로 지금 6번부터 13번까지 요거를 이제 영상을 다 바꿔주면 되는데 몇 개 더 해볼까요? 이제 가족 다시 가서 네, 가족의 의미가 있는 그림을 바꿔주고 네, 음식 동양 음식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갈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갈비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요. 아까도 이제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이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 글자 모양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AI 보이스 목소리 아까 이제 요걸로 했잖아요 우리가. 네, 바로 요 글자를 읽어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저장을 하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여기에서 렌더링을 하고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또 이거를 공유하기를 누르면 요거 자체로도 공유를 해서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어요. 거리가 이제 있는 사람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영상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운로드해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도 바로 여기 안에서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나마 한번 이렇게 쇼폼, 쇼츠 혹은 릴스, 그러니까 자기를 알리는 것에 대한 PR 형식의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툴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네, 안녕. 예.